안녕하세요, 미스터 모입니다. 저는 지금 부여에 나와 있습니다. 여기는 부여 국남지고요. 국남지 주차장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. 정말 오랜만에 부여에 왔어요. 2017년도에 한번 와보고 제가 그 이후에 되게 오랜만에 온 거더라고요. 그래서 부여가 어떤 모습인지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, 사실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엔 담은 적이 있지만 유튜브로는 처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여의 몇몇 장소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총 한 3편 정도로 구성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곳은 부여의 국남지, 그리고 좀 시간이 남으면 한 군데 정도 더 보여드릴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. 부여의 국남지는 예전에 낮에 한번 와봤었는데 밤에도 꽤 볼만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부러 밤 시간에 한번 찾아와 봤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저 미스터 모와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? 렛츠고! 네, 지금 보시는 이곳이 부여의 국남지 주차장입니다.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차료를 따로 받거나 하는 느낌은 아니네요. 그리고 애당초 국남지 자체가 입장료도 무료인 곳이기 때문에 뭐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간에 여기도 공원 같은 곳이다 보니까 상시 개방이 돼 있어요. 그래서 밤에 오셔도 산책하기 좋은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겠죠. 낮에 보이는 풍경이랑 밤에 보이는 풍경이 많이 다른 곳이니까 낮에 풍경은 어떨지 나중에 한번 제가 또 한번 와보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, 사진으로는 제가 미리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사진으로도 보시고 그 다음에 밤의 풍경은 대략 이렇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. 야간이라 영상이 잘 안 보이시긴 할 거예요. 노이즈도 많이 끼고 할 텐데, 야, 일단은 기본적으로 길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다, 그쵸? 이렇게 보면 양쪽을 이렇게 조명들이 쫙 들어와 있고 가운데 연못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못도 볼 수가 있죠. 와, 되게 낭만적이에요. 지금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산책을 즐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좀 추워서 아직 1월달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많지는 않네요, 사람이. 근데 어쨌든 좀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곳이 아닌가, 야경으로도 볼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. 네, 지금 보면 이렇게 정자도 있고 물과 물 사이로 이렇게 산책로들이 있죠. 연못들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요. 그러니까 하나의 거대한 연못이 있다는 느낌인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를 길들로 이렇게 만들어놔서 훨씬 더 보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 가운데 거대한 정자? 저걸 정자라고 부르는 게 맞을지요. 네, 그리고 옆으로 다리가 있죠. 저기가 이제 공남지의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조명이 밝게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네요. 기본적으로 조명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. 근데 보면 이렇게 양쪽에 물 사이와 물 사이로 길을 이렇게 작은 조명들로 비추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좀 은은하게 또 이렇게 운치 있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꽤나 걸을만 해요. 너무 불빛이 없어서 좀 어둡거나 그런 느낌도 좀 있는데 주변에 물소리가 흐르는 소리도 들리고 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네, 어둡기는 해도 간단하게 지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죠. 이쪽에 보면은 국남지의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. 제 위치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. 바로 가운데에 포롱정이라는 네, 정자가 있습니다.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남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연꽃이라든지 수련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연꽃이 피는 시기에 오시면 좀 더 경치가 예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. 야, 여름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. 제가 여기 예전에 대학교 때 MT로 한번 온 적이 있는데 그땐 또 가을이었거든요. 그게 언제야, 벌써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오고 제가 2017년에 오고 이번에 세 번째 방문이네요.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제법 오기는 왔었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.
계속 걸으면서 어디서 물소리가 들리는 걸까 생각을 했더니만 그 포롱정 앞에 이렇게 분수가 있어요. 야, 지금 밤늦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분수가 운영이 되네요. 여기서 요 소리 때문에 걸어오는 내내 물소리가 들려서 뭐 뭔가 좀 청량감이 느껴진다고 할까? 날은 추운데 1월달에 겨울 날씨인데도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야, 그나저나 정말 예쁘네요. 이게 조명에 딱 물이 비치는 모습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. 네, 국남지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한다면은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역사적인 그런 가치가 굉장히 깊은 곳이죠. 백제시대 무왕 때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오래됐겠어요, 그쵸? 그리고 또 백제시대 무왕이라고 한다면은 또 한 사람의 인물 떠오르시죠? 무왕의 어릴 때 이름이 서동이었습니다. 서동요라는 뭐 그런 고전 문학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백제의 그 왕자가 신라의 그 공주를 꼬시는 그런 노래였잖아요. 그 역사도 좀 있는 곳입니다. 실제로 뭐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운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 당시에 백제와 신라는 전쟁 중이었으니까 어디 신라의 공주가 백제의 그런 왕자에게 시집을 가겠냐 이런 말도 좀 있기는 한데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깊은 서동요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관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애당초 그런 역사도 역사지만 국남지 자체가 굉장히 예쁜 곳이다 보니까 그 백제 사람들이나 백제의 그 왕권 왕가에서 이런 곳을 어떻게 잘 꾸미고 좋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되는 것도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. 네, 다리 양옆으로 이제 조명을 쏴가지고 옆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화려했지만 실제로 이제 다리 위는 좀 어둡네요. 이렇게 올라서 가운데 포릉정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 정자로 갈 수 있는 다리는 사실상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. 이렇게 주변 풍경도 꽤나 예쁘죠, 그쵸? 네, 가까이서 봤을 때 포룡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. 이런 느낌.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백제시대의 건축물이라고 보긴 어렵죠. 이런 느낌은 이제 조선시대 이후에나 있을 법한 건물이니까요. 여기가 이제 센터인 거예요. 국남지 구경 잘했네요. 와, 딱 오니까 분수가 끝났네. 이게 분수가 끝나는 시한도 좀 있나 봐요. 갑자기 확 조용해지는 게 느낌이 묘합니다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국남지 간치 한번 돌아보셨는데요. 국남지는 어떻게 보면 부여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임과 동시에 낮에도 볼만하고 지금처럼 밤에 오셔도 꽤나 낭만적인 느낌으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오셔서 구경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장소였고요. 전 예전엔 낮에만 왔었는데 밤에는 또 이렇게 또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와가지고 걷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번에야 몸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뭐 꽤 걸을만 했던 것 같아요. 또 이제 가격 또 부담스럽지 않게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곳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상식의 방이라는 점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코스로 이동해보죠. 네,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정림사지입니다. 정림사지 주차장이고요. 뭐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이미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이기 때문에 뭐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는데 애당초 박물관은 지금은 입장이 안 되죠,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. 근데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정림사지에 있는 그 정림사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5층 석탑 같은 경우에는 또 상시 개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보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네이버 지도를 한번 믿고 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. 네, 정림사지로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왔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상시 입장하는 것처럼 기재를 해놨는데 실제로 입구에 와보니까 공사 중이에요. 뭔가 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. 여기가 정면 입구거든요.
자세하게 한번 보죠. 공사 중 출입 금지라고 되어 있네요. 지금 오늘이 지금 2024년 1월이거든요. 근데 아, 써 있네. 정비 공사로 인해서 오, 이거 12월 12일까지 완공인데. 네, 뭔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.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4월 달에 보시게 될 테니까 3월이나 4월 달에 보실 테니까 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으실까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. 뭐 아쉬운 건 아쉬운 대로 어쩔 수 없죠. 야, 그래도 지금 보면 저쪽 입구 있죠. 저쪽 옆에 입구. 저쪽으로도 공사 중이어서 어쨌든 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 정도 거리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. 담 밖에서만 잠깐 구경하고 가겠습니다. 이야, 여기가 정림사지예요. 뭐 이름 그대로 정림사 사찰이 있던 그런 곳인 거죠. 미륵사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백제 문화를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소실이 된 이후에 현재 사찰이 복구된 형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남아있는 건 저 멀리 서 있는 저 5층 탑, 정림사지 5층 석탑이라고 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 국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저것만 현재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가까이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정도 거리에서라도 볼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네요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까지 국남지와 정림사지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. 정림사지는 좀 아쉬웠죠?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가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요. 뭐 그래도 다음 기회라도 오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래도 멀리서라도 그 정림사지 5층 석탑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도 국남지는 꽤 볼만했죠. 거기도 어떻게 보면 야경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 저는 낮에만 와봤었다가 밤엔 어떨까 하고 궁금증에 한번 와본 것도 있거든요. 근데 밤에 왔을 때 볼 수 있는 경치가 꽤 괜찮아가지고 나름 만족스럽게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밤에 국남지 한번 산책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